지금 이 11시 15분이니까 제가 1시간 정도 이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까? 예. 점심을 좀 늦게 잡수시더라도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1시 15분이니까 12시 15분까지 12시 한 20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대방광불 엄경하니 십신십주 십회향이로다 나 오 아니다불 자 따라서 하십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뀐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뀐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 과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바뀐다. 과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바뀐다. 미래는 결정하기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 인생은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위태롭다. 인생은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위태롭다. 예, 합장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대방광불 화엄경의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큰 스님들을 청해서 법문을 쭉 들어왔는데 오늘은 십회향품의 열 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십회향품을 입법계 무량회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입자, 법법자, 세계계자, 없을무자, 헤아릴량자, 회향. 그러니까 법계에 들어가는 한량이 없는 그런 회향이다. 그래서 우선 화엄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법계가 됩니다. 법계. 이 법계라고 하는 말에 법과 계는 법은 시간을 뛰어넘은 시간을 초월한 것을 얘기하고 계는 공간을 뛰어넘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동서, 남북, 상방, 하방, 중방 이렇게 여섯 방위가 있죠. 그것을 더 자세히 구분을 하면 36방위, 36방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법계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이 세계에 가장 오래도록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법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유의 본체, 본체는 이치고 진리고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법칙이죠. 그것과
현상세계, 그러니까 삼라만상, 나무 하나, 돌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 하나까지 그러한 본체와 현상,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량이 없이 넓고 크고 끝이 없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의 진리는 이와 같이 법계가 무량한 것, 한량이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 남방세계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이 법법자, 삼수변에 갈 것자죠. 삼수변에 갈 것자, 그것을 법법자 그러는데 이 법법자를 해석을 하는데 17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17가지를 여기서 낱낱이 다 해석하기는 좀 지루하니까 세 가지로 줄여서 표현을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는 것과 같다.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사람은 오늘같이 더운 날은 목이 마르면은 목을 축이려고 병에 물을 마시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논에 심어놓은 벼가 자라려면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도 물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물의 본성, 습성 가는 겁니다. 물의 본성. 사람마다 본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의 모양.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다 다르고 눈 모양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 모양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물이 쓰임새. 그러니까 목마르면 마시고 마물을 기르려면 물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쓰임새예요.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과 마지막에 쓰임새. 그것을 불교에서는 체와 상과 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의 체가 뭐냐? 물의 체, 본체가 뭐냐? 물의 본체는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는 습성,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의 모양. 모양은 흙탕물이 섞이면은 뿌개질 거고, 안 흔들고 가만히 놔두면 고요하게 가라앉아가지고 밑바닥까지 다 보일 거고,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은 물이 네모나게 보일 거고, 둥근 그릇에 넣으면은 둥글게 보일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씨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언니의 모습 다르고 내 모습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습이 똑같을 수가 없다. 그게 현상은 각기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쓰임새, 물의 쓰임새. 그게 아까 목마르면 마시고 또 벼를 키우려면 필요한 물, 마물이 생장하려면 필요한 것. 그것을 용, 쓰임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할 때 체와 상과 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도 그와 같이 체와 상과 용을 가지고 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얼마나 인격을 갖추고 그 본질인 체를 스스로가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모습은 각기 다 다르지만은 쓰는 용어, 언어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
우리나라 말을 쓰죠.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쓸 거고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해서 쓸 건데 한문 글자하고 언어가 다르죠. 우리가 쓴 글씨하고 말은 다른 겁니다. 합니다 하고 글자를 써놨을 때하고 내가 입으로 합니다 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른 것하고 모양이 다른 것, 합니다 하고 글씨를 쓰는 것하고 내가 말로서 합니다 하는 것하고 쓰임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법자에 물 수자에다가 갈 거자를 붙여서 법이라고 한 것은 남방불교에서는 17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크게 표현을 하면은 진리와 현상과 질서다. 체는 진리고 법의 체는 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걸 현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법의 세 번째 쓰임새는 법의 쓰임새는 질서다 그럽니다.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헌법, 또 헌법을 또 나누어서 뭐 육법이라고도 하죠. 형법,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런 질서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계라고 할 때는 그 같은 그 세 가지 체와 상과 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해석을 하면서 법은 시간으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서 과거는 뭐라 그랬죠? 과거는 두 번씩이나 따라 했는데도 기억을 안 하셨어요. 과거는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는 결정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미래는 행동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내용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십해양의 마지막 십해양 가운데 마지막인 입법계 무량회양인데 법계에 들어가선 한량이 없는 회양인데 이 법법자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법계에 들어간다 할 때 그 세 개 동서남북을 세 개라고 계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상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부처님과 내가 얻고자 하는 보리, 깨달음에 회향을 하고 그리고 중생들에게 회향을 하는 것이 입법계 무량회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얘기할 때 과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연세가 높은 분들은 아무리 높아도 잘 기억을 못하실 건데 1923년이면은 33, 43, 53, 63, 73, 83, 93, 2003, 2013 그러면은 90 넘어야 옛날 기억을 하실 거예요. 1923년에
유명한 유행가 가수 윤신덕이라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1923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관비로 유학을 마치고 1926년에 학업을 마친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교편을 잡았었죠.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하면서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극단에서 알았던 이기세라고 하는 분이 음악학교를 나왔으니까 노래라도 하나 불러가지고 취입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음반 취입을 하기 위해서 동경을 갔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음반 취입을 할 때가 아니니까 1926년이니까 일본에 이제 음반 취입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음반에 취입했던 노래의 대표곡이 사의 참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사의 참미, 죽음에 대한 찬탄,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취입을 하고 8월 3일날 관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현해탄에 머물던 자가 죽었죠. 그래서 그 죽은 것 때문에 그 레코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가요를 제일 먼저 취입한 곡이 윤심덕이 취입한 사의 차입니다, 그렇게들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왜 자살하는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불교의 교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성제. 그래서 고제와 집제와 멸제와 도제 그럽니다. 고진멸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 늙고 노, 병들고 병, 그 다음에 사, 죽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불교는 죽음에 대한 종교인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윤신덕의 자살 사건을 지금 먼저 예로 들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윤신덕이 같은 분은 그 취입했던 음반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음반 중에 하나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금하는 것이 살생이죠. 살생을 안 하려면은 반대로 방생을 많이 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먹는 물 한 방울 가운데도 그 한 방울 가운데도 부처님은 8만 4천 마리의 세균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 몸을 형성하는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 잘 기억을 못하죠.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것, 살을 구성하는 것, 심줄, 핏줄 할 것 없이 머릿속에 내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세포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약 6억 개 이상의 세포가 모여서 사람 하나가 형성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다시 분류를 하면은 모든 물질을 분류할 때 원자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핵으로 분류를 하고 그것이 다시 또 분류가 되면은 한량없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티끌처럼, 먼지처럼
창문에 구멍이 하나 나면 햇볕이 비칠 때 거기 뭐가 바짝바짝 빛나죠. 그거를 티끌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물 한 방울에도 8만 4천 마리의 그런 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마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를 할 때는 항상 살생중재, 다음에 투도중재,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함부로 가진 것, 세 번째 사음중재, 청정을 지키지 않고 몸을 함부로 했던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한 것, 말도 여러 가지로 잘못을 범한 일이 있는데 거짓말이 가장 대표적이고, 두 번째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 해가지고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욕설한 일도 있고,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가 네 가지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는 세 가지, 입으로는 네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그 네 가지와 세 가지를 일으키는 것이 욕심부리고 성질내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화엄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어리석음, 무명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불교를 죽음을 연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여기 왔죠?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그런 생각 없이 오셨는가 봐.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구나. 행복도 아직 안 하시는가 봐.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지금 현재 행복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길이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너 내 손에 돈 쥐듯이 쥐어지는 것이냐, 잡아지는 것이냐, 그런 얘기. 행복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둥그름 쳐다보듯이 잡지도 않지만은 하늘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항상 내 스스로가 지금 행복한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늘에 뜬구름 있는 걸 쳐다보고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행복한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 내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평생 동안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안 한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증검해서 현실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는 행복하지만은 그냥 넉놔놓고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있으면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제가 아까 물을 때 행복합니까? 하니까 예 대답하신 분들은 증검을 해보신 분들이고 앞으로 행복하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랬던 분들은 앞으로는 시간 나는 대로 자꾸 행복한지 안 한지를 점검을 해서 스스로를 챙기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예. 오늘 법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처음 법문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12시 한 20분까지라도 할 걸인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그 행복을 깨닫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그런 가정을 일단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얻으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80년도 살고 90년도 살고 100년도 사는데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요.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26년이랍니다. 80년 가운데 잠자는 시간이 26년이랍니다. 하루에 6시간씩 자는 것을 계산을 하니까 80을 곱하니까는 26년이 된대요.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하더라도 다 8시간씩 일을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21년밖에 안 된답니다. 일하는 시간은 21년.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먹고 마시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먹고 마시는 시간은 9년이랍니다. 9년. 그런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80년 가운데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통계를 내기를 20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0일.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허구 20일.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점검을 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아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던 시간이 80년 가운데 20일밖에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바라면서도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져야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 행복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지 안 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엉벙덩벙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내는 시간은 5년이나 된답니다. 성질 부린 시간이 5년이나 된대요. 80년 가운데. 그것뿐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3년이랍니다.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3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그랬는데 이와 같이 성질만 부리는 시간만 따져도 5년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법무사에 오셔가지고 법회 보는 시간, 법문 듣는 시간 합쳐봐야 2시간 반, 3시간 정도일 겁니다. 2시간 반, 3시간 정도인데 화내는 시간은 5년이다. 하루도 아니고 5년이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좀 젊은 보살님들이 뭘 별로 안 계시는데 저는 1959년에 절에 들어왔습니다. 절에 들어와서 올해가 2019년이니까 만 60년이 됐는데 6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부처님 밥을 많이 먹었죠. 밥그릇 수로만 헤아리더라도 계산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그 전까지는 스님들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61년부터 스님들이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퇴소하는 스님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59년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신체검사를 64년에 이제 신체검사를 하러 갔는데 기록카드에 승려라고 이제 썼죠. 중도를 하다 갔으니까. 그래 영장이 나왔는데 절로절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영장을 못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부처님한테 그래도 백일기도라도 하고 군대 갔다 오면은 스님네들이 퇴속을 많이 하는데 갔다 와서는 중노릇 잘하게 해달라고 백일기도를 하자. 그래서 백일기도를 했습니다. 백일기도를 했는데 영장이 나왔는데 은사스님이 호주머니에 넣어놔놓고 나한테 안 준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퇴석해 버릴 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 안 가도 뭐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안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 다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병무청에 연락을 하니까 벌써 영장이 나갔는데 왜 안 받았느냐고. 그래 다시 영장을 보내달라고 그래 두 번째 영장을 받아가지고 백일 기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게 수원 용주사에서인데요. 지금 염화실에 계시는 무비스님이 그때에 역경 연수생 1기로 들어왔습니다. 불국사의 회주인 성타스님, 저 법주사의 월은스님, 금호스님 상자인데요. 또 석주스님 상자의 주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연주대 주지를 했던 배성원스님, 이렇게 다섯 분 스님네들이 왔는데 그때 나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원주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부터 무비스님하고는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 백일 기도를 하고 군대 가가지고 철책성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1968년에 김신조가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청와대 폭파를 하러 다섯 명이 왔는데 네 명은 사살당하고 김신조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철책성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북에다 총불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김신조란 놈이 이북으로 도망갈 거니까 잡으라 그러니까 총불이를 이남으로 돌려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잖아요. 이북으로 총불을 대야 되는데 김신조 하나 잡으려고 총불을 남한으로 돌려대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철책선을 제 손으로 강원도 철에 넣어서 철책선을 쳤습니다. 한 2, 30m 쳤겠죠. 휴전선이 155마일이니까 제가 근무하는 쪽에 이제 철책선을 치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땀을 팔기가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철줄을 묶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망을 미음자로 된 망이 얽어진 걸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땅이 얼어나니까 깽이질을 해가 파가지고 묻어도 이게 끈들끈들해서 안 되겠어요. 그런 난중에 그거를 그대로 굳게 하려고 물동이로 물을 저다가
밑에다 부어가지고 얽히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녹으니까 처음에 철조망 칠 때는 반드시 서가 했던 놈이 물이 녹아가지고 뺏다가이 넘어오니까 그 이듬에 다시 또 이제 여름이 돼서 요때쯤 돼서부터는 이제 흙을 갖다 저 부어가지고 이제 세웠어요. 그래 66년, 65년 그 무렵에 월남 파병이 되고 그러니까 월남에서 썼던 포탄이 크레 모악하는 게 우리 손바닥만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은 160도로 이렇게 딱 퍼지는데 그게 15m 안에 있는 거는 다 파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크레모아를 갖다가 5m 사이로 다 붙여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철책선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록카드에 승려라고 써 있으니까 나중에 강원도 도피안사 국보 63호 비로자나불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근무를 하라 그래서 거기서 말년에 병장 달고 12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갚은 문이 있다. 저는 백일기도 두 번 하고 도피안사 가서 12달 살고 다시 와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기도해가지고 원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성을 얼마나 들였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또 그 부처님의 가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쫄병생활을 하고 나중에 병장 달고 도편사 나갔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갈 때부터 도편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국보 63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곳인데 기도를 200일 했으니까 바로 거기 배치를 받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쫄병생활 거의 2년 넘게 하고 제가 36개월 20일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2년 동안 쫄병 생활을 실컷 하고 병당 달고 편안하게 될 때 돼서 도피안사 나와서 있다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 나와가지고 저는 원래 참선만 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 가문이 오대산 방한암 스님부터 시작해서 쭉 참선만 하던 집안이에요. 제대하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런지 길이라도 알자 싶어서 해인사 와가지고 강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하고 동갑인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 그게 1971년 그때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강당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자비량을 냈습니다. 한 달에 쌀 서말씩 쌀이 없으면 돈으로라도 이제 내고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지식을 미리 내는 거죠. 3개월 결제니까. 그런데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돈 안 내고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은혜는 갚고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스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공짜로 밥 먹고 공부했으니까 한 1년만 종무소에서 서기를 살든지 좀 살아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사 스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범어사의 관조 스님이 해인사 강사로 오셨어요. 관조 스님. 그런데 중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강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제 치문을 가르쳤는데, 불교 집안의 책 가운데 날짜가 제일 많은 게 치문입니다. 제가 치문을 젊은 스님들한테, 후배 스님들한테 가르칠 때 대학 노트에 12권을 난자 정리를 했어요. 12권. 대학 노트, 우리 보살님들 노트 안 써봤으니까 모르죠. 노트 한 장에 글줄이 몇 줄인지 모르죠. 32줄이에요. 32줄. 저는 써봐서 알아. 근데 요새는 그 대학 노트가 줄이 좀 넓어져가지고 26줄이나 27줄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게 32줄이었어요. 옛날에는 종이가 귀해서 아끼느라고 칸을 좁게 좁게 했는데 요새는 흔해가지고요. 글줄이 그렇게 좀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난자가 많다 보니까는 스님네들이 난자 외우느라고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속가에서는 교육학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59년에 절에 들어올 때 중학교 졸업까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동 고등학교 또 저쪽 봉성사에 있는 광동 고등학교 대저에 있는 봉문 고등학교 또 저 김제에 있는 금산 상업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좀 다니다고 그러니까는 그 이사장 되는 스님네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그런 공부하려고 그러냐고 절직 공부는 하지. 그래가지고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을 가지. 그런데 그때 마침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밤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교재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있는 쪽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때가 이제 71년에 들어가서 73년에 관조스님 와가지고 이제 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성스님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광스님 와가지고 하고 하는 세 스님 밑에서 중강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방송 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내 나와 있어야 돼가지고 대구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976년이니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예불은 새벽 4시에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탁서 가고 예불하고 기도 1시간 하고 그러면은 아침 5시 반, 6시 되는 거예요. 그럼 물 뿌리고 빗자루질 하고 그러고 이제 학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법문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중학생이, 국민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말이 늘어난 거예요. 법문을 하도 자꾸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에 거의 한 번씩 했어요. 보현사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때는 내가 법문을 잘한 것도 아니고 책에도 없고 그런데 그 보살님들이 제 얘기를 아주 잘 들어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노수님이 넓을 보자 문문자인데 보문 본명은 가무리안자 길로자 혈로 보문 혈로 스님인데 그 스님이 1956년에 그 보현사에서 입적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보현사에 9개월을 살았는데 자원 스님 모시고 보살기 한번 하고 서감 스님 모시고 보살기 한번 하고 9개월 동안에 그러다가 입적을 하셨는데 그때 1955년, 56년 그 무렵에
신심이 제일 많았던 신도들이 대구 신도들이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시민선방을 보문스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보현사에다가. 원래는 거기가 나한정인데 나님을 동호사에 갖다 모시고 거기를 타가지고 신도들 와서 선을 할 수 있도록 선방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행복을 점검을 하려면은 뭐를 한다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돼요. 관심. 이 관심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제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선방에서 참선하는 것은 첫 번째가 관심이에요. 그 관심을 모으는 것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만이, 관심을 집중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안 하면 행복은 내 게 아니에요. 하늘 떠다니는 뜬구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라 그 얘기인데 그때 첫 선방을 보문스님이 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중공한다고 하고 그랬어도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보살님들이 저희 노스님을 생각해서 보자문자 노스님을 생각해서 항상 저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때는 저 혼자서 우쭐했죠. 우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멍청했었는지 몰라요. 노보살님들이 더군다나 선방에서 참선하는 노보살님들이 본문 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니까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참선하는 것도 관심이고 우리가 경을 읽는 것도 관심이고 기도하면서 아미타불 부르는 것도 관심이고 또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관심이고 그 관심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 그래야지 성취가 있는 것이지 관심이 집중이 안 되면은 성취가 없어요. 관심이 집중되는 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삼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삼매. 보통 세속에서도 책을 열심히 보는 거 독서삼매 그러잖아요. 독서삼매.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말은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인데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집중해서 해야 된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 화엄경에서 입법계 무량삼매, 입법계 무량삼매, 법계 한량 없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삼매를 증득하는 것을 회양이라고 한다. 세 군데로 회양한다 그랬죠. 보리에 회양한다, 실제에 회양한다, 중생에게 회양한다. 그 세 가지로 회양을 하는데 그 세 가지 회양하는 것이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아주 현명하다는 그런 노인을 하나 찾아왔어요.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젊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묻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귀감이 될 그런 것을 보통 좌우명 그렇게 표현하죠. 좌우명. 항상 곁에 두고 참고를 한다. 자신을 일깨워서
게으르지 않게 하고 부지런하게 만든다. 그래서 좌우명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와서 물으니까 기특해서 너 자신을 남처럼 생각해라. 따라해 보실래요? 자신을 남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은 항상 내한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남처럼 생각하고 남의 일로 생각할 거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러니까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남처럼 생각하면 좋은 일을 당했거나 나쁜 일을 당했거나 그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감정에 휘둘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똑똑하네 노인네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남을 자신처럼 생각해라. 따라해 보세요. 남을 자신처럼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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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자신을 남처럼 생각하지만은 남을 나처럼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도와주려고 안 하겠어요? 내 일이니까 남을 도와줄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 말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이겠네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해야만이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네 노인네가 그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얘기하기를 남을 남처럼 생각해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근본이었다면은 다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남처럼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지를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잘 안 해주면은 성질나고 바가지 끌고 잘 기억하세요. 남을 남처럼 기억해라. 자,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자신으로 생각해라. 우리는 오늘 이제 십해양품 마지막 입법계 무량회향을 하는데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이제 초하루부터는 십지 환희지 이구지 이렇게 쭉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십신 십행 십주 십회향 마흔 번째 마지막 이제 오늘 한 거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십지 초지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십회향 오늘 마치면서 요 같은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이 법계다. 그 말 안 하고 하나는 그것을 줄이면은 법성이다.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인데 이 법성은 바로 나와 남과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마주한 사람부터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된다. 집에 가면은 먼저 만난 사람이 가족일 거고 나오면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한테 바라지는 말아야죠. 바라니까 성질 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니까 성질 나니까 나를 남처럼 생각하고 남을 남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자신처럼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항상 부처님 법대로 잘 사는 현명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